이렇게 이제 우리 그 의식을 깨우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유지 유업을 받들어서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고무적이에요. 요즘 시대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참 원로도 없고 요즘에는 그죠? 바쁘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러는 데 있어서 잠시 이 시간이라도 멈추어서 나에 대한 또 내가 어디 있나 좀 돌아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택하면 또 이제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핵심이 그거죠. 결국 인간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과거의 역사는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타고난 거는 숙명이에요. 하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거, 운은 이게 내가 움직일 때는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계속 이 강의를 들어오시는 이랑 골수분자 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들러 중에서도 조금 깊은 내용을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네, 저는 뭐 이렇고 네, 미움받을 용기는 굉장히 잘 쓴 쉽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들어가 보면 이제 이상한 이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은 좀 나를 이해하는 것, 나를러 심리학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주요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볼 때 내 삶들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느냐를 이해하는 이런 시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억, 이제 경험이죠. 경험을 가지고 한번 나를 만나보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은 전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가능하면 우리 여기 다 이렇게 연배 있으신 건데 저도 50대 후반이고 50대 후반이에요. 훌쩍 후반이에요, 전.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기억 속에서 그게 이제 자꾸 기억나는 그거는 전부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난 건 그런 의미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옛날 기억인데 가능한 5-6세 전후 옛날 기억이면 분명한데 이게 왜 지금도 나한테 이런 의미를 주고 있나. 그럼 그런 기억들이 내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내 가족, 내가 일하는 거 모든 데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의 의미, 예,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을 전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의 기억이라도 지금은 조금 달라지게 보이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저하고 조금 더 네, 기억자금 하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나, 그 기억에 고통받기보다는 네, 고통받으면서 극복한 나, 그죠? 그죠? 여하튼 여러분이 극복하셨잖아요. 극복한 나, 그 노하우가 내 일상 삶 속에서 뭐가 되게 네, 일상에서에 있어서의 나의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참 위대하더라고요. 인간은 위대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건강하시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만나지만 또 이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있고 네, 그 안에서 또 못 빠져나와서 죽음을 생각하고 또 이제 죽음 끝에도 가보고 뭐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또한 왜 그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밖에 못했느냐가 아니라 저렇게밖에 못 사는 데 있어서의 그분들은 그거를 가장 처절한 생존 예, 전략으로 방법으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거를 이해하면 우리는 못 이해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여튼 간에서 닥터 아들러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가장 저로 하여금 지금도 이제 종용하는 부분은 인간의 삶 위대한데 그 참 타인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 얕은 내 자리를 살아고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는 순간 또 교만해지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힘을 당연히 가져야 돼요. 내가 유능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힘을 갖고자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구, 뭐 명예 욕구 이런 거겠죠. 힘에 대한 욕구와
청소년이 항상 이 두 가지의 저울로서 네, 그거를 잘 밸런싱 하는 게 내가 삶을 잘 예, 이렇게 균형 잡아서 가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이제 이렇게 다 키우셨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애들은 그냥 칭찬 안 받으면 그냥 야단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또한 클 때 그 우리 부모들 바쁘셨잖아요. 지금은 맞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부모들은 맞벌이 했다. 그래서 맞벌이 할 때 터처럼 맞벌였죠. 농사라든지 또 우리 문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DNA에 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만 그러한 어떤 가족 문화를 접하고 전통을 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 DNA 안에는 이미 그분들의 예, 발자취 그리고 내가 그 시대를 살았던 역사들이 지금 현재 삶 속에도 남아 있는데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게 나한테 도움되는 걸로 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하고는 접근이 되게 틀리고 그 부분을 좀 이제 예, 여러분들하고 이해하면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제일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언어적인 거. 참 경청이 안 되거든요. 그죠? 잘 안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내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참 탐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경청이라고 하는 이제 내 안에 내 소리를 듣는 거, 그게 감정이고 욕구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또 이렇게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 예, 그거 외에도 타인들의 예, 우리가 같이 사는 우리 자녀들, 또 남편, 또 이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감정, 욕구 이런 것도 알아차려서 이렇게 우리가 합의 받아서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확 종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힘 있는 사람이 결론을 다 내버리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가 정말 어렵더라. 그것도 훈련이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집에 가지고 가시고 일상생활에서 좀 이런 듣기, 감정, 나의 욕구, 그리고는 이제 또 우리 상대방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러한 부분에서 원활하게 하도록 저런 스킬들을 좀 넣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되게 오붓해서 좋아요. 사실 두 시간이 너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기억 작업 이런 것들을 이런 내면 작업은 다섯 명 이내가 제일 좋아요.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딱 다섯 명인데 나를 좀 소개하자고요. 네. 자 이제 나의 18번은 뭐냐. 요즘에 저는 팬텀 싱어 굉장히 열렬하게 그냥 저도 꽂히면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래갖고 팬텀 싱어 3를 보다가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존노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더 프레이어도 그 흥타령은 한 3개월 동안 그것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다가 팬텀 2도 받고 팬텀 1도 받고 다 버렸어요. 저는 이래서 흥타령도 좋아하고 또 프레이어 이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저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힐링 그 모멘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인상 영화는 요즘에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요즘은 강의도 주무라고 저는 이제 상담센터가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20명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들러 심리학, 전문가들 교육 또 연구하는 것도 하지만 상담센터도 위탁받아서 LG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이런 외부가 계속 잘 안 다녀요. 거의 줌이나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최근에 본 건 아니지만 82년생 김지영 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좀 소통도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지영 그 시대가 말하는 있어서의 의미가 참 크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억 작업을 해보면 거의 90% 이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노가 제일 커요. 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손, 장남, 또 남자로 태어난 책임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여자들은 순남이, 동녀, 귀남이 뭐 이래서 그죠? 네, 그 삶, 네, 그것들이 거의 90%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억울함, 그죠? 그 억울함들,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분들은 그 어깨에 그 무거운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희생자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희생자로만 살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지영 이사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고, 그거를 꼭 페미니스트적인 게 아니라 시대에 있어서의 산물이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거에 있어서 피해자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족들도 식구들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내가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에너지가 다 수신이 돼요. 네, 뭔가 있어서 인풋이 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냥 허덕허덕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족 많은데 중간들은 더욱더 그렇죠. 관리, 이렇게 뭐, 누가 케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디서 에너지를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을 해보고, 에너지가 스스로 안 받아지면 그때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신체 활약을 합니다. 몸이 좀 아프고 이런 게 당연히 오게 되니까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밥해줄 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8월 7일에 애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대학교 이제 갔어요. 저 되게 나이 많죠. 그랬는데 이렇게 얘를 밥을 못 해주고 살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고3 때는 제가 좀 밥을 해내기면서 늦게 직장에 가고 좀 양해를 얻어서 그랬어요. 그게 많이 훨씬 낫고 내가 다행히 대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지방으로 이제 면대면 교육에서 일요일날 같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헤매기려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걔 좋아하는 거 막 해주는 거.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는데 이럴 때 참 기분이 제일 좋아요. 다행히 코로나여서 요즘 좀 저는 시간이 있어요. 오히려 저의 여유가 있진 않고 집에서 그래도 뭐 이러한 그 작업하는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고 회사도 가지만 이제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좋다라고. 저의 화들은 예, 아들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의 또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은 참 안정돼 있어요. 저희는 상담실은 안정이 꽤 돼 있고 우리 직원 선생님 제가 12년 됐죠. 11년 차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도 됐고 네 학급도 1급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가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잘 알아서요. 목사 분이 세 분이고 저희 안에 상담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화두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참 소중하고 감사하잖아요.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사느냐 이게 이제 네, 화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고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강점이 되게 많아요. 잠재력이 우리 민족 속에는 개인들 공동체감 아들의 핵심 정신이죠. 공동체감. 이 둘의 이런 거 있대도 품앗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김당할 때도 그렇고 농사철도 다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런 전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핵심 정신이 공동체감이고 예, 그런 의식을 깨우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서 공동체 의식의 확장 이런 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빨리빨리 합시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 그죠? 네, 요즘에는 얘기가 많아졌어요 내가.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 네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네. 저 왜 노래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도 저기 연주 음악인데 그 오렌지 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아, 네네네네네. 그 노래로 치면은 뭐 국화 꽂혀버린 가을들에게 막 이렇게 잡히는 노래. 아, 그래요? 네. 네. 그걸 좋아합니다.
최근 본 영화는 아니어도 오래된 영화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분위기 영화를 좋아하고요. 네. 저는 운동이나 공부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나의 화두는 제 취업입니다. 당장은 제 취업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게 있고요. 그 이게 제가 강의를 괜찮아서 많이 다닙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누구인지 대해서 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 잘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가는 알기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예, 내가 누군가 네.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네. 그런 거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윤익수라고 합니다. 아 윤익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신 네 정리가 되나요? 네. 저는 되게 팬텀싱어 좋아해서 네. 네 열심히 봤고요. 네. 영화는 지금 잘 안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노래 들을 때도 좋고요. 마음을 네. 이렇게 좀 치유해주는 노래. 네. 아니면 무슨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좀 자유로 이럴 때 좋아요. 네. 그리고 저의 하드는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얘를 너무 안 볼 지금 왔다라가지고 건강해지는 거. 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는 이제 좀 안 걸리고 좀 마음 편하고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아, 자유로운.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 네. 우리 아직 속이 안 쉬어있으시죠? 그렇죠. 계속 유구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덕을 네. 저는, 저희 18번 노래요? 아, 18번 노래는 저기 엘비스 프레슬리 뭐지? Can't Help Falling in Love고요. 최근 본 영화 가장 인상 나 아,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거. 아, 최근에 아 담보를 봤어요. 담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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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근히 그 7번 방의 선물과 같은 비슷한 감동을 네. 받았고요. 영화 보면서 괜히 좀 짠해지고 그 주인공이 좀 장발장 같은 예, 분위기가 났더라고요. 예, 남의 아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 키워낸 그 아버지의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하게 쉬면서 영화를 볼 때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네. 퍼드라는 것은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말하는 거죠. 네.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제2의 인생인 요구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또 알차게 보람있게 맞이하면서 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예, 그런 저의 고민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름이요? 네, 이름은 저 연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순이고요. 네. 18번 노래가 저기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게 오래돼도 그래도 그때 노래만 생각이 나서 세월의 가면이라는 네.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를 네, 네, 네. 지금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본 영화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굳이 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엊그젠가 그 남과요. 저 사실 아누크 이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옛날 남가요 버전, 남가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이 배우들이 거의 90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시 또 연가에 놔둔 거예요. 네. 지금 양로원에 있고 이런 그런 영화인데 아누크이미가 여전히 인상적이고 예뻤어요. 그 90이 되는데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감독도 아직도 세련되고 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 영화고 그리고 저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제 활동은 일상을 어떻게 좀 더 담담하게 그리고 명랑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닥쳐있는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계속된 어떤 저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실 아들과 그 미음바다 용기를 한참 전에 봤는데 그다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그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왔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래 그거 안 좋아해서 없고요. 그 다음에 요새 섹스포 시어링이라고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섹스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서로 나눔을 가지면서 치료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느 영화라고요? 섹스포 쉐어링. 그러니까 섹스포가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새로운 거를 알 때 되게 기분이 좋고 요즘 화두는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시겠다. 이게 저의 화두고 이번 교육도 또 그 새로운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새로웠습니다. 네. 네네.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김소현입니다. 네. 네. 김소현. 김소현님. 네네. 네. 자, 이제 박수를 부탁드릴까요? 네.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아있어요. 이게 막 분위기 띄우는 교육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네이버 만날 거니까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좀 진행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목표를 분명히 하면 또 교육에서 얻어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거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제 인생을 좀 설계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이제 보람차고 좀 충만하게 보내서 우리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고통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런 잘 이런 내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또 은총의 시기가 좀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 바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바람을 모아서 이 교육을 합니다. 네. 아들러 심리학은 프로이드 심리학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박사도 했지만 그 연구과정도 하고 있고 외국에 네, 교수님들 중에 제 슈퍼바이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새 인상을 하면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 아닙니까? 그래서 줌으로 또 슈퍼비전을 받아요. 그리고 이 12월에는 여기서 국제과정 하는 오시지 못해서 또 줌으로 해요. 미국에서. 근데 시차 때문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매개가 됐던 게 저희 엄마의 매예요, 매. 돌아보니까 저는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가 못해서 때린 게 아니에요. 전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잘하라고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과사전 저희 때는 주장백과 뭐 주방 전과 전과지 그 한 개만 풀면 안 됐어요. 시리즈로 갖다 준 거예요. 동아전과 주산전과 뭐 이만큼 우리 엄마 선생님이셨는데 아직 안 돌아가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저보고 다 풀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풀면 안 된다.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항상 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매를 누가 때리냐, 누가 때리는
거 어떠세요? 스스로? 네, 제가 때려요, 제가. 그냥 멈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뭘 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만 완벽하면 되는데 그 완벽증이 나한테 멈추질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 식구들, 제일 가족이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단 저는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1시 막 2시까지 일하고 자고, 이게 이제 저는 일하는 리서치니까 내 허리에 디스크 그 핀도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성찰하는 거였어요. 저는 10수년이 지났어요. 아침에 잠깐 성찰하는 거.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데 동반자 수녀님이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교가 이나시오회의 그 이렇게 예수회인데 그 방법으로 예수 수도회의 수녀님이 제 동반자예요. 그래서 계속 한 시간 성찰하고 역시 그 반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날 돌아보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라는 거죠. 객관화시켜. 메타인지라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멀리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집에 가서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나에 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 행동에 푹 빠져 있으면 몰라요. 왜? 나는 맨날 달리던 게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이걸 때리니까. 그래갖고 하면, 시험을 보고 오면 엄마가 뭐냐면,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수고했다. 다음 시험 준비하자. 이랬어요. 그 멈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멈춰지지 않느냐를 참 정말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는 멈춰지지? 지금도 잘 안 멈춰지죠. 뭘 했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뭐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거를 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왜 하나를 확 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만 제가 이제 매를 들면 이게 된다라는 금에는 내가 때리더라. 그건 내사라고 합니다. 내사. 내사는 뭐냐면 주사를 맞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말, 인젝션 된 거예요. 인젝션.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부모님들한테. 부모님한테요? 아, 글쎄요. 그런 말은. 형이긴 하죠. 뭐 자랑가들 그거 아니면 뭐 씻어라 그래도 뭐 패키 치지 마라 이런 말 했죠.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패키 치지 말라고 너무 많이 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잘 기억 안 나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이제 그런 말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그게 주사 맞은 거예요. 주사. 인젝션이라고 그래요. 한머울이 뭐냐. 내 안에서 깊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몰이 이렇게 한 몰이 있죠. 요 안에서 흡입이 다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젝션 주사 맞아서 내 삶 속으로 다 들어와서 내가 이제 매를 안 맞기만 하는 게 아니야. 매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때려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태도가 안 좋다고 또 때리지 그래요. 태도가 안 좋다고. 어떨 때는 금해가지고 반나절을 나오고 씨름한 거죠. 풀어라. 나는 못 풀고 나가서 놀겠다. 풀어라. 못 풀고 나가서 놀겠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남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저는 또 남을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지금은, 나에 있어서, 이 지금도 가방끈이 길어지게 한 이게 매다. 그 사람의 매가 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내가 아들러를 했구나.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엄격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시대 분들이 그랬죠. 엄격해야만 되는 줄 알았고 또 엄마는 나한테 너무 엄마 인생을 이렇게 분류도가 있었어요. 이제 다른 자식들은 엄마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자식들은 좀 피해 의식이 있었는데 엄마가 최근에 저희 엄마 많이 아프셨는데, 다행히 이제, 참 약도 좋고, 또 이렇게 막 폐에서 몰도 5kg 빼고 이랬는데도 아직 굉장히 또 리커버리 되셨어요. 기도의 힘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제 아는 신부님, 수녀님들, 이렇게 느끼세요. 제가 뭐 종교로 교육을 하지는 않지만, 와, 이게 그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모두 느꼈어요.
처음 그 병원에서 떠셨음에도 그래서 화해할 시간이 있어서 좋다. 물론 이제 엄마가 그랬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뭐 이러는데 엄마가 좀 화해라고 하면 저하고 보다는 저는 이제 뭐 괜찮으니까 엄마가 세상과 화해하고 나머지 삶을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우 내가 괜찮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 시간을 좀 갖고 우리하고 지금 집 밖으로 못 나오시는데 좀 여행도 한 번은 하고 그러고 돌아가실 수 있는 한 몇 년만 더 사서 아홉 이제 89세요 병원에 7개월 계셨었는데 저가 그렇더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이 네, 선택론이라는 거하고 결정론이 굉장히 살려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부분이 성선호에 대한 거, 남성, 여성, 남자도 남자로서의 피해의식, 여자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예, 미역국 안 그려줬잖아, 여자여서.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를 낳기 때문에 안 떼어주고 대부분 딸, 딸, 딸 그러면은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아야 된다는 여자들은 전부 다 그러한 어떤 이 맥을 유지하는 네 그거에 있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1위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 중독입니다. 알코올, 도박 이러한 부분의 중독이 세 가족에 하나는 다 영향을 줬어요. 그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가족 내에 큰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줘요. 영향을 미쳐요. 역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이러한 어떤 이상 행동들은 다 그 중독에서 나온다. 근데 알코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막걸리를 마셨어요. 막걸리. 그리고 집에서 제조를 했죠. 이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살 이내에 술 냄새에 가까워진 사람은 또 술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중독, 알코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0%가 결국은 또 되물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 좋게 말하면 과몰입.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금방금방 그걸 잘 하는 반면에, 예, 근데 그렇지만, 예, 반대적인 거, 역기능적인 건 뭐냐? 이제 에딕트, 그 뭐를 하면 과몰입 정도를 떠나서 그거에, 예, 이제 중독, 에딕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의 영향 세 번째는 뭐냐 부부들이 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열 가족 하면 한 가족 잘 살았으려나 그래요. 그 영향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갈등을 보고서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인 사람 그 부부 부모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은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죠 갈등을 회피하는 게 많더라고요. 갈등을 회피. 네. 그게 우리 문화의 그 누구한테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역별로 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지역별로 그 세 가지는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마다에 또 특히 중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어떤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위자를 보면 좀 두려워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갖는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수용했어야 되는 담임적인 그런 부분들은 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에 어떻게 나를 만드는데 영향을 다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해서 못 고친다라는 거고 성격 자체도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고 어느 발달 단계가 지나가면은 인간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못한대요. 근데 못 고치는 것도 많아요. 성격은 거의 바꾸기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면 네 이제 대상관계라든지 그거는 2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아 애기가 나서 엄마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주 대상 그러니까 양육 대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엄마한테서 만들어진 이미 엄마가 이제 줬달라 그래도 주지 않고 맨날 야단만 줬다.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야단치는 표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짜 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야단만 맞는 것 같이 느끼고, 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들 더욱더 두렵다. 네. 또 뭐가 있어요?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우리는 감정을 말하면 안 되는 문화였어요. 굉장히 억압이 많이 됐죠. 억압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감정에 대한 것들을 2세 전에 거의가 우리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행동을 바꾸기가 어렵느냐라고 보실 수 있죠. 그죠? 작은 습관 바뀌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큰 것들은 목표를 크게 두시지 마시고 가장 쉽게 좀 바꿀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익숙했었는데 지금 뭐 잠시 이렇게 다른 뭐랄까 계기로 인해서 예전처럼 안 된다든지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스스로 동기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 심리학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의식과 의식 발달장애에서 우리에 있어서의 성격이 거의 굳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패턴들이 거의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심리학을 이해하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내면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내가 원하는 이상한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현실 생활을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러한 나에 있어서의 이상한 내 모습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면 거의 다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도 우수해야 된다든지 윤리적인 부분에 우월을 해야 된다든지 남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든지 또 이래야 된다든지 성공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목표들이 내 내면에 다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상화된 내 모습을 향하여 전부 다 그거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현재하고는 갭이 있다라는 거. 나는 네 잘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성공하지 이 만큼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더 잘 해야 된다라는 건 나는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거. 갭이 클수록 열등감이다라고 아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인간은 동기부여돼서 자꾸 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마이너스에서 그거를 인간의 긍정적으로 공부해요.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열등감은 inferiority는 feeling이에요, feeling.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느끼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그러니까는 낮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꾸 비교하는 데서 생긴 그래서 이제 미움받을 의미가 그 미움받을 의미를 내라는 게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가 뭐예요? 비교하는 문화였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시족 문화잖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 집에 젓가락 몇 개인지도 다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다 비교하는 속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일부러 비교를 했어요. 그래야지 애 또 이제 잘한다고. 그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비교시켜야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비교 안 해도 스스로 비교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 자아라서 소셜 비잉이라고 했다. 우리 안에는 더불어 잘 살자고 하는 공동체감을 다 내재하고 있어요. 소셜 비잉이고 소셜 비잉이 셀프라고 하는 예, 자존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현감, 셀프, 에스티임이라고 하는 셀프 자체가 타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네, 남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내 스트레스도 극복이 어려운 거. 그러면 애가 와갖고 평상시대로 밥 줘 이래도 네가 안 차려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타인도 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네, 일단 내가 나의 부족한 배고픔을 해결하고 위험스럽게 느끼는 그런 것들로부터 안전함을 내가 확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있어서의 타인도 에너지가 타인한테로 간다라고 하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아들러 심리학은 자기 중심성을 인정은 하지만 그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재에 돼 있는 사회적 관심, 인간은 사회적 자아는 네,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같이 살려고 하지 혼자 일상은 혼자가 잠시 감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외롭고 쓸쓸하고 특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의 행동이 나도 챙기면서 그래서 보편 타당 우리가 더불어 사회 속에서 예, 그 사람도 챙겨주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이러한 존중감을 스스로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주인 나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개인 심리학이에요. 아들러 심리학. 아들러 심리학의 개인 심리학은 인디바이디드 사이클러지라는 거야. 인디바이디드 사이클러지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라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 또 그걸로 인해서 감정을 느끼는 거 행동이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저 사람은 옛날 말이지. 나만 보면은 야단만 치더라도 감정이 화가 올라오고 그렇지만 무섭기 때문에 억압을 해요. 그럼 행동은 그 사람하고 거리를 갖거나 쭈뼛쭈뼛하게 된대요.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인간 자체를 볼 때 있어서는 홀리즘, 홀리스틱한 인디바이디드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다 이렇게 한 게 개인 심리학이에요.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에고,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나온 심프로이드 학파의 자기 심리학, 자아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개인 심리학은 인디바이디드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누지 말고 인간을 통째로 그 자체로서 내 인간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일차적으로는 엄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고 학교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도 될 수 있죠. 환경에 끊임없이 서로 상호 주고받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둘러싼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디바이디드 사이클러지고 이게 정말 다른 게 이런 환경에서 주고받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1차가 가족 구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을 많이 다룹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차 엄마고 그 다음에 가족 구도죠.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 방식 그게 성격이라고 합니다. 성격.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아들러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항상성 또는 이제 이러한 일관적이고 그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 어떤 패턴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옷에 적용을 해서 성격, 가치, 중요하게 생각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업을 통해서 만나자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선택론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냐면 나는 어떠한 원하는 자아상이 있고 그거를 향해서 지금 그 갭을 줄이려고 나는 노력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을 이렇게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한 우월감 추구라고 아들에서 우월감 추구 나오죠. 우월감 추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고 타인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형태 상태라는 거는 뭐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한 생물학적 관점이 있어요. 신체 중에 우리는 거의 50%는 유전적인 기질을 받아요. 부모가 불안하고 그런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다 그럼 자녀한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20살까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도 그런 영향들을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이런 생물학적 관점을 고려해야 되고 물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기질적인 것도 있다. 생물학 관점의 건강이냐 그다음에 심리 정서적인 내 건강이냐 그거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 또 이런 우리가 건강을 또 매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 내가 혼자만 주장해서 편한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데 있어서의 좌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자체는 공동체 군집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수다도 떨고 또 주고받으면서 나누는 그 부분이 이제 인간이 지향하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역사가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하셔? 그 말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나를 분리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뭐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자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타인한테 내 투자라 그래요. 타인을 지적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 탓을 많이 하면 그 탓의 화가 머리로 가면 우울증이 되고 몸으로 가면 암이 돼요. 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억압되면서 또 내가 나를 자책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화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공격성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공격성을 밖으로 수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전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병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들러에서는 이제 선택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상화된 내 모습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현재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내가 다른 선택, 그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그런 원형들을 알고 이해하고 이제 자각을 하고 자꾸 하면 인간은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들로께서는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돌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벽돌로 뭐요? 무엇을 만들까가 중요하다. How to use가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학이 Psychology of Use라고 그런다. Psychology of Use. 사용의 심리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 프로이드 심리학은 결정의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걸 좀 더 이렇게 심적으로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고 건강을 느끼고 이런 살자라는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기쁨, 평화, 자유로움을 느끼자 하는 게 뭐죠? 궁극적 가치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다 원형들이 제가 말했듯이 우리 시대상에 또 있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이제 그 조상들. 네. 근데 그 내 안에 다 이렇게 역사로서 나를 이루는 심신에 다 영향을 받았다. 이제 내가 자각하면 나는 고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나는 다른 선택으로 세대전이가 안 되게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굉장히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무수히 많은 변하는 분들을 봤어요. 저도 변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하려고 이렇게 오는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나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이다. 조금 이제 방법론을 알려드리면 이제 그게 이제 막 폭발적으로 되겠죠.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쪼개서 보지 말라. 닥터들로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무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치 그 파트너들이 나치에 이분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셨어요. 다음 세대는 이때가 제국주의 시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다 해서 거의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수께서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런 자료들을 스크립트를 해갖고 영어로 번역하고 이래갖고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초창기 그 의사 시절에. 근데 이번에 미국으로 가갖고서는 이제 빈에서 프로이드 융 애들러가 스터디 카페에서 같이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는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상담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아동상담소를 했고 이런 집단 교육도 저도 제가 지금은 12월까지 안 해요. 너무 제가 뭐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논현역에 보면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하는 북카페 레벤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을 거기는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장애 이렇게 좀 힘든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집단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해가는 것들을 봤고 그분들도 또 이렇게 본인들의 살아온 것들을 내가 다 수용을 하면서 나는 많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살아온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쓰레기가 아니랍니다. 다 이렇게 그 자체로서 나의 다 노력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그 매를 제가 지금도 이제 완벽 그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평가를 못했어요. 저에 대해서.
늘 부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책도 10개도 놓고 아들은 제 이제 임상을 제일 많죠. 한국에서 통일로 이러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인정을 해줘도 예, 잘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제 늘 뭐 해야 되느냐. 네. 그 이제 맞았던 그게 자꾸 더 자라가 이 멈춰지지 않는 나를 자꾸 돌아보고 이제 자꾸 나를 이렇게 반추해보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거에서 감사함. 네, 요즘 너무너무 이 경치가 좋잖아요. 네, 밤에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여기도 너무 좋더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 결국은 감사하고 돌아올 때 반추하면서 또 감사 이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큰 행복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도 또 안 되죠. 그렇게 자꾸 돌아가요. 옛날로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자, 보시면 인간은 제가 지금 이제 한 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를 소셜 비잉으로 봤다. 사회적다. 인간은 개인과 환경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또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 감정, 이러한 행동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런 감정들이 예, 일어나는 거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인간은 홀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 홀리즘의 의미가 더 스피리추얼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전체인데 이제 영성적인 의미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체성만 가지고도 그냥 생각, 감정,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은 휴먼 네이처 그랬잖아요. 네이처는 자연이에요. 자연. 인간은 결국은 자연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우주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휴먼에 대한 이런 철학인 거죠. 예, 그렇게 인간은 위대하다라는 게 있고, 그런 반면에 인간과 자연의 동등성, 소셜 이퀄리티가 아들러의 또 큰 철학입니다. 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어떤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 좋은 가을날, 예, 아름다운 단풍, 저도 되게 뭐가 많아요. 내일 또 월급날이 돼서 되게 복잡한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 20명, 그렇지만 네, 이 자연의 혜택, 또 향기로운 밤에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뭐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 보니까 눈에 대한 이런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인간한테는 다 이 자연과의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위대성도 있는 반면에 소셜 이퀄리티, 자연한테도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철학이 있어요. 네, 인간에 대한 휴먼 라이트에 대한 예, 정의감도 있지만 자연, 그래서 이제 자연과 같이 다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외로운 사람, 이러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도움을 잘 안 받아요. 혼자서 다 해야 해요. 잘해야 된다. 네,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세상은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든 곳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기를 쓰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나 나름대로의 도식, 삶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업을 통해서 볼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은 이렇다. 그러므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삶의 방정식이 결국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뭐냐, 성격,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데, 그런 게 5세에서 8세까지에 있어서의 또 원형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더 강화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네, 우리 원래 가족에서 네, 우리 가족을 오늘은 가족까지 할 겁니다. 우리 원래 가족에서 우리 언니는 저하고 이제 6살 차이인데, 5살 차이가 나면 가족 아이들이 성격 형성을 할 때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고받지는 않아요. 네, 더욱더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이제 6살 정도 나면은 같이 자라지 못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고는 이제 죽은 사람도 자리가 있어요. 제 위에 오빠가 이 100일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네, 엄마가 이제 품 안에서
아이가 죽는 거로 봤다라는 백일 폐렴으로 시골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큰 병원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네, 저를 어떻게 기억했어요? 금이야 오기. 네, 금이야 오기야. 근데 내 동생이 나왔어요. 네, 세 살까지는 금이야 오기에 끼었죠. 자, 인간은 네. 기억하는 게 세 살부터래요. 세 살부터. 그래서 해마에 기억이 되는 게 세 살 반부터랍니다. 요 전두엽 말에. 그래서, 네, 기억을 세 살 반부터 하는데, 우리 첫째들의 기억은 뭐냐? 엄마가 둘째를 안고 있는 걸 기억을 해요. 엄마, 이제 애가 나온다고 그래서 갔더니 뭐예요? 둘째가 나온다고 갔더니, 이제 엄마가 하얀 그런, 이러한 그 매트릭스, 예전에는 광목 같은 거에서 났잖아요.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엄마가 주위 사람들이 물도 끓이고 막 이러면서 내가 갈래니까 저리 가, 저리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거부당했다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거부 내쳐졌네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오해를 해요. 그 오해를 하다가 몇 개 더 모아요, 그걸. 그 인상들을 모아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내쳐진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인상들이 모아서 나는 이라는 개념들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쳐진, 버림받지 않으려고 뭐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둥, 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대로 저는 공부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은 공부를 하면 저한테는 공부를 뭐 이렇게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부모의 기대에는 맞췄어요. 공부를 강조하죠. 그러면 공부는 끝이 안 나요. 네,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 이래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하면 공부는 학업은 끝이 없어요. 해외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과를 몇 개 갖다 주고 시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예, 형제들은 같은 걸로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뭐가 되고 싶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중요한, 어떻게 해야지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 눈치가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그거를 강화시키는 게 부모님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착한, 네, 착하게 하면은 부모님이, 아유, 그래, 나는 너가 믿는다. 이런 눈치를 준다든지, 또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그러면 착한 애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많이 억압하면서. 타인 관점으로 사는데 타인 관점이라는 건 없어요. 예, 나는 내 의 안에 내가 돼야지 타인 중심적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는 타인의 기대에 다 맞추려고 하고 내가 없는 거죠. 예, 나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맞는가 이게 안 맞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항상 내 자신에 대한 예, 이러한 어떤 자신감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남이 다 옳은 거 같고 그래서 남 의견을 다 따라가야 되고 이러면서도 화가 나서 나는 뭐지?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존중감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 논리라고 해요.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데 그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방정식이고 나의 논리, 사적 논리예요.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가서 나는 혼자 스스로 잘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뭐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가 가진 방정식을 만들어내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움직이는 네 하나에 있어서의 지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컨트롤 타워가 된다라고 그게 언제다? 그게 이제 5세에서 8세 정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애를 키워보면 8세 정도면 이미 애들이 다 개성이 다 보이죠? 네 첫째, 둘째, 셋째 다 틀리고 더욱더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우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특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구사했는지 이제 여쭤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절대 이 사적 논리가 나의 개성이고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셀프라고 했어요, 아들러에서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창의적이다. 진짜 창의적인 거를 다음 시간에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세상이 다 틀려요. 여기 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요.
여기 여의도죠. 여기 정치의 일본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국회도 갈 거예요. 오늘 뭐 국회에서 하는 거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요. 그런 동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가 상식이 필요해요. 규범이 필요해요. 제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내면의 진실의 세계는 틀리다. 그거를 현상학이라고 해요. 내가 형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떤 세상에 맞닥뜨려 있느냐. 정직이 강조되는 세상에 있느냐. 내가,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 그래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고 남의 이런 거절을 못하고 남의 비율을 계속 맞추는 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해도 해도 안 돼서 정말 나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아, 이런. 내가 만나는 주관적인 내적 진실의 세계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세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